둘, 셋, 야!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아, 반찬할 게 없네. 아, 리아야, 뭐 먹고 싶어? 오늘은 카레가 좋겠어. 인도 카레 카레. 아유, 카레는 오늘 점심에 먹었잖아. 그럼 고기 물고기? 아유, 월말이라 돈 없어서 안 돼. 그럼 김치 볶음밥? 아유, 질려. 아이, 그럼 뭐 먹자고? 그러게나 말이다. 저녁 반찬 할게 없네. 어휴. 왜? 태기네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아 어머니. 네. 아유,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그렇죠. 아리아 어머님도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매일마다 반찬 뭐 할지 생각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 반찬 할게 없다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네? 새로 나온 빅스비 앱이 전부 알려주거든요. 하이 빅스비? 오늘 저녁 반찬은 뭐라는 게 좋을까? 현재 냉장고에 버섯, 배추, 대파, 두부가 있으니 오늘 저녁 메뉴로 전골은 어떠신가요? 고기를 조금 사서 넣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뭐? 엄청 편리하네요. 그렇죠? 리아 어머님도 깔아서 사용해 보세요. 무척 편하답니다. 하이빅스비? 네.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과일 코너로 가십시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리아 어머니,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네, 그래요. 엄마. 어? 태기 엄마,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어휴, 그러게나 말이다. 저렇게 평소와 다르게 멍 때리면서 가니까 진짜 못생겼다. 어휴, 그건 원래 그랬어. 어? 뉴 빅스비? 에? 엄마, 도대체 뭔데 그래? 어잉? 글쎄다, 이상한 앱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어디 봐. 뉴 빅스비? 이거 아까 태기네 엄마가 말해줬던 그앱 아니야? 그런가? 얼굴이 멍하게 생겨서 그런가? 이 앱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어? 나도 해볼까? 좋아. 엄마, 저녁 메뉴를 물어보자. 아까 우리가 그걸로 정하려고 했잖아.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이 빅스비. 네, 부르셨나요? 대답했다. 엄마, 뭐해? 빨리 오늘 저녁 뭐 할지 물어봐, 이 기계한테. 그래, 빅스비.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월 말이라 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7시에 세일하는 고등어를 사서 고등어 조림을 하는 건 어떠신가요? 오, 괜찮은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응? 월말이라 돈도 얼마 없는 것도 지금 있는 이 슈퍼에 세일 정보까지 싹다 알고 있잖아. 진짜 레전드인 전자네. 그래. 삼성짱. 우와. 생선 사러 가자. 그래. 아저씨, 여기 생선 좀 주세요. 9살 다리 무릎 연골 다 빠지겠네. 힘들어라. 힘들어라. 이 슈퍼도 안 가네. 너무 힘들다. 시끄러워. 나 지금 숙제 중인 거안 보여? 왜? 오빠는 숙제 했어? 진정한 남자.
남자라면 말이야 숙제 같은 거 아니? 오늘따라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푸는 건가? 아닌데? 뭐지? 아휴. 뭐야? 응? 뭐야? 뉴 빅스비? 뭐야? 이 빅스비 앱은? 빅스비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 모든 걸 알려준다고? 그러면 얘한테 내 문제도 물어보면 알려주려나? 한번 물어볼까? 하이 빅스비,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 다 알아? 교과서 20페이지 3번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허! 진짜 알려주잖아! 아싸! 이렇게 하면 숙제를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는걸! 하이 빅스비! 네. 빅스비,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날씨가 좋으니 빨래를 널도록 하세요. 그래, 그래야겠다. 요루루가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요루루 푸딩을 몰래 먹어 치워야겠어. 요루루가 이번엔 푸딩을 어디다 숨겼을까? 여긴가? 응? 응? 여긴가? 응? 어이? 뭐야? 분명 내가 숨기는 거 봤는데? 안 먹는 것도 봤는데? 응? 에이? 내가 맨날 찾아서 먹으니까 숨기는 스킬 만드네 이것이. 응? 어? 뭐야?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뭐야? 뉴 빅스피잖아? 아! 요루루 푸딩 위치를 물어봐야겠다. 하이 빅스비, 요루루 푸딩을 어디다가 숨겼을까? 요루루님이 숨긴 푸딩 위치는 냉장고 아래입니다. 냉장고 아래? 에? 진짜 여기? 어? 진짜 여기 있잖냐? 응? 오! 어? 진짜 개이득이네. 뉴빅스비가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해졌냐? 하이 빅스비, 뭘 볼까? 하이 빅스비, 빨래는 언제 갈까? 하이 빅스비, 이쪽으로 가라는 거 맞지? 퇴근했다. 사람들이 왜 오늘따라 다 나와있지? 빅스비, 어디로 가면 좋을까? 빅스비,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까? 빅스비, 사람 몇 킬로 빼는 게 좋을까? 빅스비 어? 빅스비 오늘따라 사람들이 왜 이래? 빅스비 아이, 무서워. 얼른 집에 빅스비. 가야겠다. 아빠 왔다! 어? 뭐야? 다들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조용해? 어? 여보! 얘들아? 나왔어! 어? 하이 빅스비. 네? 여보한테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인사할까? 다녀오셨어요, 여보, 라고 말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여보.
빅스비, 나는 뭐라고 인사할까? 아빠 어서 오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에 올라가세요. 아빠 어서 오세요. 하이 빅스비, 나는 잉여맨님께 달려가서 안기세요. 그리고 방에 올라가세요. 뭐야? 왜 이래? 저녁 먹었냐고 물어봐도 될까, 빅스비? 물어보지 마세요. 늦은 퇴근으로 회사 식당에서 먹었을 확률 99.2%. 그래? 이제 나 뭐 할까? 방에 올라가서 쉬세요. 늦은 시간입니다. 무슨 발부터 계단에 올릴까? 오른발부터 올리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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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폰에 손 대지 마! 아, 대체 뭔데? 잠깐 줘봐! 아까부터 핸드폰만 보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내 픽스비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왜 그래 여보? 대체 아까부터! 진정해! 진정해! 내 픽스비라고! 안돼 이건 진짜 뭐인데 이게 아까부터! 그러고 보니까 오늘 퇴근길에도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는데 하나같이 빅스비 하면서 중얼거렸었지? 그래 빨리 이 문 열어! 내 빅스비! 손대지 마! 마가 이 앱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야! 이 앱을 삭제한다면 다들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꾹! 삭제! 안 돼! 여기가 어디지? 이게 뭐야? 여긴 어디지? 우리 집이네?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여보, 다녀올게. 그래요, 조심히 갔다 와요. 늦었어. 나 오늘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젠장. 조금만 더 하면 이 세상은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